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에 대해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굴종 외교다, 굴욕적인 야합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굴종 외교, 호구 외교라는 이 국민 비판에도 기시다 총리와 화합주라면서 폭탄주를 말아대신 대통령, 이것을 과연 외교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탄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주말 오후 세 번째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안진걸 촛불행동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 감사합니다. 네, 요즘 술을 안 드시나 봐요. 얼굴 아주 깨끗해졌어요. 어저께는 이제 풋살 풋살? 축구하고 땀 많이 흘리고 술안 먹고 오늘 방송에서 공부하다가 일찍 잠이 그랬군요. 들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에 강제동원 해법인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어요. 예. 3차밖에 안 됐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이슈마다 집회 차수가 다르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하는 집회는 따로 수십 번 있었을 것이고, 네. 집회나 어떤 추모식은. 그리고 이건 강제동원 엉터리 해법 무효 촉구니까, 이게 발표된 게 3월 6일 이후부터 지금 3회가 열렸던 거죠. 이제 네. 한일 역사정의 평화 시민행동이 주도를 하고 야당들까지 다 함께합니다. 지난 토요일날도 제가 그 시청을 갔더니 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 공조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차 예. 범국민대회면 1차, 2차는 언제 있었던 겁니까? 3월 6일 발표된 이후에 시내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리고 아마 토요일마다. 4차도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한번 또 야당하고 대규모 결의대회 됐었죠. 이것은 이제 한일 강제동원 또 한일 간의 지금 굴종외교 문제만 따로 그 따로. 주제로 야당이랑 시민사단체 또 피해자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집회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동희 기자님 말씀드렸던 6시 기준 5만 명 집회는 그 집회가 2시부터 4시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네. 이어서 자연스럽게 주최와 참가자들이 다르지만 뭐 아무래도 시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퇴진이 필요하다라는 집회가 이제 31차. 그건 31차였는데 31차. 6시 기준으로 실제로 서울시청 7번 출구에서부터 숭례문 앞 그리고 그 인도까지 시민들로 가득했거든요. 옥상 하늘에 찍은 사진도 공개됐는데 최고 집결한 순간 한 5, 6만 명,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하고 행진까지 하면 연인원이나 누적인원들이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신 네. 분들. 그러니까 뭐한 10만 명, 11만 명 정도 열기가 대단했고 또 분위기가 지치지 않겠다. 네. 다음 주엔 더 많이 모이겠다. 뭐 이런 굉장한 열기, 분노가 그러니까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운동은 31차로 지금 계속 꾸준히 이어져 오고 예. 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주말마다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게 지난주에 31차였고, 예,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안 대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내놓은 그 해법이라고 소위 불리는 해법은, 예. 난 정말 그 단어 쓰기도 싫은데, 강제동원 해법, 이 관련된 행동과 또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똑 따서 그것만 특별히 다시 집회를 지금 열었고, 그게 2시부터 예. 4시까지였다는 거죠? 그 집회는 그게 세 예, 번째였고. 역사정의 단체, 시민단체, 피해자 단체, 그리고 야당, 민주당 정당, 진보당 등이 공동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네. 이어서 있는 촛불행동 집회는 야당이 아직 공식 결합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도 아직 결합이 안된 단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퇴진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본인들이 그걸 결정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두개 집회는 참가자는 일부 중복되지만 네. 주체와 성격이 다르다. 근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성토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2시 집회의 구호는 이거죠. 한일 만국적 남북적 한일 한일정상 정상회담 규탄, 규탄. 역사정의 평화 실현. 4시 집회는 이제 좀더 취임 이후부터 바로 한건 아니고 취임 이후 100일 동안은 지켜봤죠. 아무래도 뽑으신 국민들의 마음도 또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100일 즈음에 작년 8월부터 보니까 네. 너무 엉망이고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이든을 날면으로 조장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고 날마다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경제나 어떤 역사 정의가 파괴될 거라면 차라리 퇴진하고 김건희 씨는 특검을 받아라. 이제 이 구호가 서로 다른 거죠. 주제가. 그러군요. 예, 예. 주체도 다르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흐름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굉장히 큰 투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강제동원 해법의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이 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뵀습니다. 예. 이정미 대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들이 장애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애투쟁이라는 게 국회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그런 투쟁도 많이 했었죠. 근데 오히려 요즘은 국민들도 굉장히 실용적이세요. 아무리 극단적인 분노가 치솟아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하고 오라수목금은 특히 민생경제나 난방비 문제나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좀 이따 뉴스도 또 경제 고려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건 국회에서 심의를 계속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고 따지고 정책대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갑자기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방비나 물가 문제를 고통받는 주민들을 도와주면 박수를 보내주고 아 예산을 많이 썼겠군요. 도와줘도 모자랄 만에 아예 페널티 주겠다는 황당한 일이 발표됐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따져야 되잖아요. 대신에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한나절 정도 나와서 국민들한테 장애투쟁을 해라. 네. 그런 건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다 지금 이제 이 망국적 한일 정상회담과 아예 나라와 민족을 갖다 바치듯이 또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한일 합의, 최근에 합의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갖다 바친 거니까. 일본 합의라고도 안 하잖아요. 지금 합의문도 발표도 안 하고. 그걸 규탄하는 데는 야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직접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를 파괴하고 검찰 독재를 하는 거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창하는 집회는 아직 야당이 공식적으로 결합은 안 돼 있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사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SNS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좀 말을 짧게 짧게 해주시면 계속 제가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난방비 지원한다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지자체는 페널티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황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치적인 이유가 다 있더만요. 예. 난방비를 주겠다라는 지자체가 대부분은 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출신의 예, 지자체 예. 장이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만 그렇게 주겠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바보된다. 니네 하지 말아라. 이게 원래 기본이었다면서요. 예, 예. 아주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죠. 예. 정말 지자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 이건 겨울 이제 뭐 3월 됐지만 네. 3월달 고지서도 무섭게 나올 거거든요. 무섭죠. 6월이 추웠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1년 전에 비해서 2배 넘는 고지서를 받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도저히 지금 못할 상황이다. 네. 본인들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사실 경제부총리 이름은 추경호인데 추경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추경을 절단되다 추경 불호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들이라도 나서서 좀 도와줘라 하면 이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리 비판적인 분들도 아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민생 고통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하지 못하게 하고 확산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 지금 주춤해요. 네. 한참 확산되다가 네. 그러니까 참으로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네, 제 질문은 이재명 대표랑 그 정의당의 대표님 두 분 네.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호응이 많이 있더냐? 아, 그럼요. 두 당이 같이 열심히 하기로 하더냐? 예, 예. 예. 최소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정의당의 스탠스랑의 많은 국민들 저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는데 네, 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듯한 인상에서 네, 지금 물론 찬성했지만 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는 수사가 정치검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근데 체포는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입장이 어. 그것은 그동안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진보정당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 수사가 있을 때 그걸 다 거부했거든요. 그 네. 부당한 수사라고. 그거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지탄이 있었는데 그래도 야권 공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광장에서 야당의 지도자 나온 건 굉장히 큰 박수를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 이게 18일 오후 6시 주최 측 기준으로 5만여 명이 일단 그 당시에 참석했고 예. 왔다 갔다 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0만 명 정도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지금 안 소장 얘기인데 예. 이런 거를 하게 되는 이 동인이라 그럴까 조직을 이끄는 힘이랄까 이게 촛불행동이라는 예. 곳에서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는 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마련하고 예.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서 합니까? 요즘 모든 걸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집회나 운동을 해도 불투명하거나 또 이렇게 과도한 없어요. 게 있으면 지탄을 받습니다. 일단 촛불행동은 한 백 수십 개의 시민단체와 한 50개의 진보개혁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한 5천 명, 6천 명이 개인 심들이 모여져 있는 단체와 개인이 만들어진 연대기구의 성격입니다. 단체와 개인이 만든. 그리고 그동안은 항상 시민단체도 중심으로 연대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가 때 대변인이었는데 2천 개 정도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었거든요. 네. 유튜브하고 개인은 참여를 안 했어요. 지지만 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들이 전성시대잖아요. 유튜브가 직접 연대기구에 들어온 또 굉장히 이례적인 연대기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집회 때마다 한 100여 개건 채널들이 이제 보도를 해주는데 온라인에서 시청 누적 시청자 일정 온라인 참여자를 할 수 있겠죠. 집회는 수백만에 달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는 현장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모금을 하면 그 부담을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모금통이 돌면 지금 최악의 민생고인데 그건 하지 말자. 다만 온라인으로 모금 안내를 하면 집회 비용이 만약에 천만 원이 든다. 그럼 그 정도는 딱 모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네, 그렇죠. 얼마가 몸내서 얼마를 어떻게 썼다. 이런 어떤 투명하게. 가수가 오시잖아요. 뭐 이정석 가수라든지 리아 가수라 유명한 가수들 또 오셨는데 예전에 미스터 투 하얀 결부로 이분들도 오셨는데 이러면 큰 돈을 못 드리면 그래도 차비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 썼다고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도 믿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보내주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이제 퇴진이나 탄핵이라는 구호를 부담스러워하는 국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이르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 이건 황당하지 않냐. 도저히 견딜 수, 특히 최근에 이제 한일 협의에 대해서는 네. 퇴진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17일반 후원이 많이 추가되고 또 열심히 이제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결국 범국민 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하고 굴욕적인 야합에 불과했다. 우리 너무 굴종 외교하고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 했어요. 자, 시민들께서도 같은 취지를 받아들이시던가요? 그 정도도 뭐 공감은 하지만 그보다 훨씬 심한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제2의 이완용이다. 용산 총독부의 총독이냐. 그래요? 제2의 이완용. 네, 제가 총독부? 그 인터넷 포탈에 나와 있는 뭐 많이 읽은 댓글, 네. 그다음에 청년 보수들이 모였다는 곳에 반응까지 다 종합합니다. 기시다의 시단이냐? 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유행하는 유행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이가 성과를 설명하면서 호텔과 항공 공항에서도 직원들이 도연해서 박수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 일본에 모든 걸 갖다 바치니 당연히 그분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보낸 걸 그걸 성과라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김태우 씨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15일간 국민들이 잘 모른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일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입장에서 맨날 그런 그러니까 주장만 하는군요 일본의 관료가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관료들이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을 대변해서 항상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게 주로 그런 규탄 발언이나 네. 피켓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요 얘기도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NHK라든가 교토라든가 또 다른 언론 다 많은. 근데 극우적인 언론 빼고 좀 중도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하는 언론, 믿을 만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얘기 나왔고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 예. 근데 대통령은 아니다. 모른다. 우리 그런 일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좀 바꿔가지고 정상들의 대안을 공개할 수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이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지금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번 한일 굴욕 협의와 갖다 바친 나라 민족 갖다 바친 것은 헌법과 법률도 위반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지금 짓밟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일본의 다수 언론이 보도하는 것 봤을 때 특히 NHK나 공영 방송이잖아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짜뉴스를 그렇게 함부로 보도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일본 측 입장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국민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분명히 이렇게 했겠죠. 일본 측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항의도 안 했다든지 이건 의제 없는 이야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용토라고 반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었으면 나왔겠죠. 나왔다든지 그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나 뭐 아무튼 뭐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넥타이를 풀고 단추를 풀고 폭탄주까지 마시는 걸 또 그러면서 누가 술세냐 뭐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를 한 것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상당한 건데 그래서 지금 성상납이 아니라 독도 같은 우리 영토를 섬을 상납했냐 이제 보수 유튜브하고 보수 채널에도 그 커뮤니티에도 최초의 섬 상납
아이고. 납니다라는 풍자가 돕니다. 네. 물론 팩트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실이 지금 이것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부인하다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민감한 사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요. 상식으로요. 그냥 생각해 보기 예, 우리가. 독도 이야기,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가 잘못된 거왜 한국이 안 하냐, 그거 강행 처리해라. 그다음에 초계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까 초계기도 좀 초계기가 황당하죠.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막. 배에 저공비하면서 위협을 한 건데, 그걸 네.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고 그때 무슨 짓 했는지를 공개한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적반하장이네.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리없던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반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침묵하고 거짓말하는 건 아주 중대한 네, 탄핵사유가 맞습니다.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는 했다 그러고 우리는 안 했다 그러고 지금 그게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항의를 하고 사실이 얼마나 외교적 결례예요. 큰 네, 특히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다가는 뭘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우리 국민들 상대로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서 전형적으로 거짓말할 때 나오는 태도 같아서 우리가 좀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당히 이상합니다. 자, 좀 정부의 성의 있는 대답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뭐 배석한 사람이 없었다는 등 이런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일본 말로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기시다가 우리나라 말 했을 리는 없으니까, 만약에 배석이 없었다면.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짧은 일본어로 뭐 얼마나 얘기를 깊이 있고 미묘한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역이 원래 필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번에 꼭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따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그날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단위를, 분단위, 초단위를 하면 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더 정확하게 좀 타임플랜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 그 네. 짧은 일본어든 또는 아니 잠시 통역이 들어와서든 네. 일본 입장을 일단 그 일본이 그런 주장해온 걸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왔을 수 그래요, 있어요. 왜 맞아요. 폭탄주 돌리면서 본인이 너무 막 일본이 선진국이었다, 아름다운 나라였다, 뭐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미우리하고 요미우리하고 동유신문 인터뷰한 거 요미우리에서도 일본을 얘기했겠죠. 상당히 찬양했는데, 그랬으면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거기 남아갖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한국 출장 소장을 결의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원래 중립적이던 인사들까지 SNS 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금 글이 계속 만약에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냥 넘겨주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말할 수 있게 정확하게 정보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먼저 팩트 체크부터 집요하게 해야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 그렇죠. 그거 좀 언론인들께서 해주십시오. 또 시민단체에서 집요하게 나서야 네. 된다. 자, 여러분들도 팩트 체크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팩트 체크가 된 다음에 한번 정말 잘잘못을 따져보는 거죠. 자, 안진건 촛불행동 공동대표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 몇 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집회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가 이제 구호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정부는 그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를 가지고 이 집회가 바로, 이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저런 구호를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 13일에 문화일보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북한이 하달한 퇴진이 추모다 구호, 앵무새처럼 따라한 노조, 이런 제목으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우리 그때 이 노조와 관련된 이 운동에서의 구호도 나오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 말들도 다 전부 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구호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걸 보고 내가 기함을 할 뻔했어요. 지금 무슨 19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미친 짓인지. 자, 그런데 어쨌든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 애도를 반정부 투쟁으로 바꾸고 국민의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걸 가지고서 북한의 지령이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퇴진 운동 했던 저기 참사에 대해서 사실 밝히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북한 사람으로 간첩으로 몰고 있고, 또 노조에서도 무슨 노조 간부들이 이렇게 구호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건 북한 돈 받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이든을 날리면 조작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이거 가짜 정말 무서운 뉴스입니다. 거예요. 자,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는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서 촛불행동, 그러니까 그렇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창하는 곳에서 시민들의 제안, 근데 뭐 심지어 저도 제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태극기까지 이렇게 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우리 대한민국 상징하는 어디에 북한의 진행이 끼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국민들이 많잖아요. 현재 네. 남북간의 화해를 바라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만든 그거고요. 두 번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추모 대책회의가 있는데 네. 거기는 퇴진이 구호 추모단은 말을 안 쓰십니다. 왜? 유가족들 입장에서 퇴진까지 요구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나 공격을 받으실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분들은 일단 진상규명과 진상규명. 정말 책임자의 절절한 사과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것 때문에 과도하라고 인식될 수 있는 구호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세 번째, 민주노총은 퇴진을 추창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 입장은 윤석열 정권이 갈수록 반노동 정책, 주 60시간으로 국민들을 말려 죽이려고 한다. 뭐, 네. 그 다음에 노조가 헌법상 보장했는데 자주적 조직인데 그걸 마치 깡패 조직처럼 몰아가잖아요. 일부 노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규탄하고 심판하자는 구호는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퇴진운동에 나와라 했더니 아직 퇴진구가 결의가 안 됐다고 안 나오시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퇴진이 추모단을 외치겠습니까? 그 민주노총에, 그럼 만약에 노조 간부 한 명이 북한한테 어떤 소통을 해서 그걸 받았는데, 받았다고 쳐요. 저는 그것도 거짓말을 생각하지만. 근데 북한이 진행해도 민주노총 말 안 듣는 곳이네요. 그렇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죠. 민주노총이 자주적이고 에이. 독립적인 거라기에 우리 갈려진 거냐? 민주노총은 퇴진 집회는 안 나온다. 1. 퇴진 구호를 정하지 않았다. 3. 퇴진이 구호라는, 추모다라는 구호는 제가, 우리 촛불행동이 만들었어요. 민주노총은 촛불행동에 가입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안진걸 그러니까, 소장이 만들었네요? 퇴진이 추모다. 예, 같이. 저랑 동료들과 또 시민들도. 의견을 내서. 근데 이 방식은 많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노영희가 사이다다. 안진걸은 민생이다. 이게 예전부터 한 십 몇 년 전부터 우리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좀 단답식으로 네. 임팩트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이 뭐 사람이 먼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뭐 평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아주 오래된 방식이에요. 그러면 뭐, 안 소장이 네. 진짜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을 받고 한 거예요? 간첩이에요? 안 소장이 혹시 뭐 북한 좀 받은 거 있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네. 남북하여 한반도 평화를 열렬히 지지하고 우리가 남북경제 아시아 경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 형태는 정말 북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도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들한테 지령을 했습니까? 오히려 안진걸은 북한에 너무 비판적이라고 싫어하겠죠, 북한에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안진걸 수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사람이고 그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전부 다 말도 안 된다, 용서받지 네. 못한다고 하는 생각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 남한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북한에 연결시키고 왜 자꾸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화살을 돌리지 않고 일본도 보세요. 모든 일만 벌어지면 북한인 것처럼. 네. 북한 탓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어부들이를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아주 그게 너무 나쁘다고 봐요. 북한을 계속 더 악마화할수록 네. 미국은 더 많은 무기를 바라볼 수 있고 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뭐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로 계속 뒤통수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관료도 이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아니 한국 정부가 항의할 줄 알았더니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미국에도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표현을 세게 하면 일본에도 다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근데 명분이 그냥 북한이에요. 그러면 만약 북한의 위협이 문제라면 북한하고 다각적인 대화도 하고 예전 육자회담 방식도 있고 밀사도는 이것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했던 일입니다.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균형외교, 경제외교, 평화외교 북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안 소장이 말하고 있는 그 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랜드 퍼주기, 그랜드 퍼주기와 외교 사유화라고 하는 그런 한겨레의 사설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내용 읽어보면 이거요. 어떤 그 미국의 협의에 나가봤다, 가봤다. 그 미국 정부 관료들과 의원들 사이에 한국 정부가 왜 반도체나 배터리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미국이 그렇게 한국 반도체나 배터리를 이렇게 자기네가 그냥 다 울거먹으려고 한다면, 이거 울거먹는다는 건 제 표현이에요. 네. 울거먹으려고 한다면 한국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타협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이 미국 사람이 따는 거예요. 너무 너무 답답하죠? 예. 예. 왜냐면 더욱이 지금 한국 경제가 올해 일부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정도로 네. 최악이고 IMF 때보다 지금 기간은 짧지만 무역 수지 감소폭은 더 크거든요. 네. 13개월 연속입니다. 그럼 내수와 수출, 그다음에 경제외교 전반에서 완전히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국민의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불철자 뛰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다
경제든 민족이 존엄이든 갖다 주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 적대시하면 우리나라 무역의 50% 가까이가 사회주권 무역인데 그게 지금 급감하면서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실리도 국익도 국민의익도 모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드래곤님께서 이 말 한마디를 좀 전해주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게이지대 연설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 멸시 침략 논자인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발언을 인용해서 한일 관계 미래 발전적 관계를 얘기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는 한마디로 용기와 매국노는 구분 못하는 바보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인용을 해도 이따위 인간의 말을 인용하면서 잘난 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 네. 네. 마지막으로 촛불행동은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미국과 일본에 마치 부하처럼 한국이 편입되고 있는데 강제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과 또 국익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태극기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끝날려야 예. 되는데 그거 먼저 들어버리시니까 좀 그러긴 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예. 공안당국이 협부했다는 지령문에서 지난해 7월 2일 민주노총에서 누구누구누구 패거리들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하므로 이 이사회에서는 자주통일이사회겠죠? 자통이사회? 예. 이사회에서는 민주노총이 7월 중에 대규모 집중 투쟁들을 격렬하게 벌여 전반적인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 나가게 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아마 민노총이 7월 중에 투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너무 노조를 배관시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뭐 지령문, 공안당국이 확보했다는 그 북한의 지령 때문이냐 그건 절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설사 국정원의 말이 맞아서 간부 4명이 그런 지령을 받았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다 그냥 순순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민노총 조합원 100만 명 넘습니다. 한국노총까지 하면 우리 노동조합원이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가입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MG노조도 당장 69시간 하니까 미친 정체로 반발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나 일부 노조가 이렇게 토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거나 행태를 보이면 네. 싫어하시고 비판합니다. 저는 시민사회도 그걸 지적하거든요. 그렇게 풀 문제를 네. 전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마치 북한 간첩인 것처럼 다 깡패인 것처럼 네. 이렇게 보는 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문명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네. 간부 한두 명이 만약 일탈했다고 쳐요. 북한은 자기가 북한 체제를 평소 뭐 동경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요. 민노총은 한국노총 내에는 다양한 정파 정경군이 그렇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네. 엄청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네. 절대 그게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기에 색깔론도 문제지만 한두 명이 일탈했으면 그 사람은 뭐 처벌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처벌해서 노동운동이 그렇게 국민들이 우려를 받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네. 개선을 계기로 하면 되죠. 네, 저 태극기 아까 잘못 드셔가지고 국민들께서 네. 태극기 왜 빨간색이 위로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만든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그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예,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는데 하나를 이렇게 예. 합시다. 그러면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게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였네. 예. 아까 그게 뭔가 보정이 안 돼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제가 그랬어요. 방송에서 저기 실수를 하기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 다시 건공감리 다시 제대로 돼 있고요. 예. 빨간색 위에 맞습니다. 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다시 들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 안진걸 소장 촛불 집회 얘기 잘 들어봤는데요. 우리 국민들 촛불 집회고 뭐고 다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지도 못하게 만든 이 정권도 너무 싫습니다. 자, 그래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안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네. 다음에 불러주세요. 네네.